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세상 멋지군요.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에오니움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아이들이죠? 끝내주죠? 자, 오늘 소개하는 아이 중에 썬아이즈라고 있는데 그 아이를 세 개를 합식을 했습니다. 괜찮죠? 이쁘다. 멋지다. 화분요? 6인분 1번이고 가격은 하나에 18,000원. 만약에 3개를 합식해달라 그러면 12,000원짜리 3개 합식하고 화분은 18,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아이는 그 식재 후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흑법사 철화인데 맞아요. 아유, 화분은 민공방분 24,000원짜리 약간 높이가 있는 화분에 심었고 이 흑법사 철화는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흔하게 볼수 없잖아요. 자, 이 아이들은 당연히 뿌리가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공방분 24,000원짜리에 흑법사 만원짜리 식재해달라. 아, 얘는 식재 후 배송이 어렵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높이가 너무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 베란다에서 그냥 아기자기하게 소꿉놀이 할 만큼의 심을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지금 보는 이 아이 멋진가요? 끝내준가요? 아이고, 그려요. 자, 이 아이가 제가 볼때약두달 정도 됐습니다. 3월 중순? 그때 정도 심었죠? 4월 중순, 5월 중순이잖아요. 세상에.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아이는? 썬라이즈 소자. 왜냐면 저희가 중자, 대자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썬라이즈 소자. 제가 3년 전에 저희 수입할 때는 요거 로제 하나에 8,000원씩 수입했어요. 요 아이. 그런데 그 아이를 다 적심을 해서 한 개씩 적심해서 또다시 적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심한 흔적이 있습니다. 적심한 흔적이 있고, 요 아이들은 키가 커요. 이렇게.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 아이들은 분체 배송이 어려워서 뽑아서 흙을 털어서 배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배송을 받았는데, 어메, 가지가 하나가 떨어졌다야. 그러면 어떡해요? 같이 꼽아도 되고, 아니면 따로 심어도 되는데, 여기를. 꼬집기를 탁 해서 꽂아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군생이 멋지게 탄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드셔요. 어유 세상에.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하나만, 자, 이렇게, 세개 합시간 아이 보스 보세요. 자, 이 화분은, 이 색깔은 화분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화분 박스에 늘, 열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얘는 초창기 멤버. 자, 이쁘죠? 3개 합시간 아이고 얘는 6인분 1번 18,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먼저 가요. 자, 그리고 요 아이 얘요. 할로윈 잠시만요. 제가 그러니까 노지가 얼마나 좋아. 자, 노지에서 비 맞고 저녁에 약간 쌀쌀한 찬바람 맞고 이렇게 흙사금이 자연군생이에요. 더 작은 사이즈가 요즘에 나오는데 흑사금은 뿌리 다 내린 국내 생산. 이쁘다. 자, 흑사금 얼마요? 자, 지금부터는 무조건 다. 다만 원이에요. 자, 흑사금 만 원. 아까 썬라이즈는 맞아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 입고지에서 나온 게 없어서 그래요. 자, 흑사금 이쁜가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유, 더 저렴한 게 있다고요? 아이고, 보스가 틀리지. 자, 얘는 다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뺑돌이 다 컸잖아요. 자, 색감이요? 그러니까 노지지. 자, 보셨죠? 흑사금 만 원.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할로윈인데 그 저희가 할로윈을 조금씩 색감이 다른가요? 어머, 얘는 또참 진짜 이쁘다. 그죠? 어쩜 이렇게 제가 이제 할로윈 철화라고 소개합니다. 12,000원짜리 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중요한 팁을 드리면 얘는 이렇게 쌩얼이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요? 생장점이 붙어 있는 걸 철화라고 하죠. 어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이런 얼굴로 전부 다 갑니다. 얼굴이 다.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들은 이렇게요. 아이고, 쌩얼 붙은 거 달라고 골라서 드리긴 하나. 아이고, 눈 깜짝하면 쌩얼로 다 바뀐 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쌩얼 얼굴 보여요? 자,
할로윈 철화이고, 예, 할로윈 철화입니다. 제가 할로윈 철화로 갑니다. 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히게, 제가 애정하는, 자, 니카금. 어유 세상에. 요 에오니움 중에 색감이 기가 막히게 멋지다고 제가 늘, 어유 세상에. 자, 니카금, 12,000원짜리가 만 원입니다. 어때요? 색감 이쁜가요? 아, 사이즈가 제법 크네요? 12cm가, 어떡해요? 화분이 안 보이니까 12cm, 10cm가 넘겠잖아요? 오늘 소개하는 아이 중에 제법, 얼굴이 빵! 빵빵 예, 큰 아이 어유 괜찮았어요? 아유 나 아무래도 야가 그냥 가름거리네 썬라이즈 영상 찍다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영상 차 썬라이즈 얼마나 이게 지금 배송받는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구독자님들께 조금 그 말씀드리면 저는 좋은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할머니들 쓰는 핸드폰 카메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저한테 뭐 포샵을 했느니 영상하고 얼굴이 조금 색감이 다르니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 빛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가 제일 이쁜지는 모르나, 그 햇빛에 따라서 조금씩 색감이 달리 보일 수는 있겠어요. 요 아이 저녁 노을 예쁜가요? 이쁘다야 저녁노을 야 이쁘다야 저녁노을 요 아이도 적심 군생이겠죠 만원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라 제법 제가 그 지난번 비를 맞춰서 얼마나 짱짱하고 얼마나 색감이 선명해졌는지 그리고 구독자님께 선을 보이려고 제가 세수 고양이 세수를 시켜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니카금. 제가, 니카금도 가격은 만 원입니다. 어머, 야는 수량이 없어요? 그래요? 니카금은 군생이 수량이 없대요. 자, 그 다음에 얘, 어머, 미안해. 건너갈게요. 예. 그 다음에 요 아이. 아이고, 아까 맨 먼저 봤잖아요. 자, 요런 아이는 흑법사 철화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자예요. 왜냐면 저희가, 중자가 있었어요. 24,000원짜리. 그래서 흑법사 소자.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 앞에 뒤태를 다 보겠어요. 자, 이렇게 앞에서 보면 요런 요렇게 태가 자, 여기가 맨 위에 머리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요런 어머 나무젓가락으로 꽂혀 놨네요. 자, 그다음에 뒤태 요렇게 판이 있어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런 거죠. 아이고 야는 왜 얼굴이 없다냐? 에이, 기다리면, 다, 얘네들이 다 풀린다니까. 얼굴이 한 개씩, 이런 얼굴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요런 얼굴이, 그러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 아무거나 랜덤으로, 자, 이렇게 집었습니다. 자, 요 아이는 또 예술적인 감각으로 태어났네, 그래. 어머, 세상에, 얼마나 멋있어요. 아이고, 1개씩 다 보여줬으면 좋겠네. 흑법사 철화이고, 가격은 만 원인데, 얘는요, 얘요? 어머 세상에, 얘는 특별히, 쌩얼 달리네, 달라고 하셔요. 쌩얼이 많은 아이 달라고 하셔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해요. 여러분이 또요 아이만 달라고 그러면, 어휴, 나 시집 가겠냐, 못 가겠냐. 아유, 세상에. 흑법사 철하고 가격은 만 원이고, 요런 아이들은 만나기 어렵다는 걸. 이게 뒤태거든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뿌리 다 내렸어요. 왜냐면 저희 그 굉장히 그 고가의 창을 만드시는 사장님이 이거를 진짜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계세요. 늘 저한테 소개, 아이고 이거 좀 해봐 그랬는데 이번에 하게 됐어요. 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민 공방분 24,000원짜리에 심겠다 그러면 얘는 키가 커서 식재 후 배송이 안 됩니다. 요 아이는 분을 따로 가요. 아유 뭐라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심으면 흙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뉘피면 흙이 전부 다 흙범벅이 돼요. 사정이 있어서 안 해주지, 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독일 차 중에, 아, 독일 차, 벤츠 중에서 가장 비싼, 마이바흐. 그래서 나는 이 마이바흐가 정말 이뻐요.
아이고 세상에. 안구정화 시원합니까? 눈이 편안합니까? 자, 요렇게 멋진 아이, 요렇게 뭐, 아이고 저런 물이 들어? 그려? 아이고 세상에. 그쵸? 그래서 항상, 국민다육이 창, 금, 모든 애원유물 아이를 볼 때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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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멋지죠? 멋지죠? 자, 마히바흐. 마이 마흐 만원 만원 여기 있었네. 니카금 외도 달라 군생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다음에 캐시미어. 아이고 세상에. 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조금 전에 할로윈을 봤던 거는 약간 밤색, 그리고 이 캐시미어는 초콜릿색. 그렇게 하면 좀아 그래요? 할로윈 철화 만원이지만 좀 약간 초콜릿색. 그리고 얘가 캐시미어죠. 캐시미어는 초콜릿색이고 할로윈 철화는 밤색.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이제 구독자님들 우리 농장에 놀러 오시고 구경하시고 힐링하러 오시고 오시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좋겠다고. 그러면 행복하죠. 날마다 눈만 뜨면 우리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눈만 뜨면 농장에 나와서 새벽에 요새는 6시 전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일에는 저희가 택배가 8시 반에 마감이라 늦게까지 있고 주말에는 조금 일찍 갑니다. 자, 놀러 오시고 구경하러 오시고 힐링하러 오시고 흑사장님 어머 텔레비 출연했다고 요새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자, 흑 이제 애원유 어디다 심어요? 쑥쑥이 왜요? 아이고 이뻐지더만. 자, 쑥쑥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욱, 창욱.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 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두 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원입니다. 10kg는 2만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만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만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